두 번째로 찾은 곳은 경기도 광주. 이곳에선 어떤 정보를 만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먹는 건 삼겹살일 뿐 정보는 없는데 뒤작지 우리 잘못 찾아왔나 봐요. 어? 그런데 무엇인가요? 소라스레는 순간 포착된 기이한 모습.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기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얼음물 아닌가요? 고기를 굽다 말고 왜 얼음물에 담가요? 시원하겠다. 뭐죠? 이게 바로 냉수 마찰 삼겹살입니다. 드러난 광다 냉수 마찰 삼겹살. 고기를 초벌한 삼겹살을 얼음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판에 구워 먹는 건데요. 다시 구워요? 굽는 방법은 다소 생소하지만 고기의 생김새는 평범해 보이는데 어째 맛이 좀 다른가요? 에? 부드럽고 굉장히 연하고 이게 막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이게 한번 드셔보실래요? 신기한데요? 아유, 제작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골 찾으러 가요, 전골! 대박! 이 맛이야! 이 맛이야! 군대 전골 나왔습니다. 군대 전골 나왔습니다. 아, 맞다. 전골 보러 왔죠, 우리. 그때 때리는 그 음성! 군대 전골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두 번째 주인공, 채소와 순대를 얼큰하게 끓인 순대 전골 등장. 와, 속이 확 풀리겠네요. 익숙한 이름과 비전에 알던 맛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한 입 먹으면 깜짝 놀란다는 순대 전골의 맛. 덕분에 한번 맛본 손님들은 그대로 단골 등록하게 된다고. 순대를 싫어하던 사람도 이곳 순대만큼은 다시 찾는다는 이유, 과연 뭘까? 제가 피순대 같은 경우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기는 하얀 순대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얀 순대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담백하네요. 검은 순대도 있지만 색다른 변신 거친 뽀얀 빛깔의 하얀 순대가 이곳만의 특징. 뿐만 아니라 젓가락 한번 들면 냄비 바닥 보일 때까지 멈출 수 없게 만든다는 기막힌 매력이 또 있다고요. 여기는 순대가 아니야. 꼭 솜사탕처럼 입에서 싹 녹아.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는답니다. 아유, 잘도 먹네. 음미하고 있어요. 들어서 애들 먹기에도 엄청 좋네요. 당면 순대, 찹쌀 순대, 아바이 순대에 오징어 순대까지 재료에 따라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다양한 순대들. 그렇다면 하얀 순대는 드셔보셨나요? 뭘로 만들었길래 하얀 거? 호불호가 갈리는 선지를 빼 거부감은 줄이고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한 하얀 순대. 덕분에 순대를 못 먹는 이들까지 공략할 수 있었다는데 마성의 매력 내뿜는 하얀 순대에는 과연 어떤 비법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한 건